자, 오늘은 용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은 고통을 받게 됩니다. 시달리게 돼요. 무엇에 시달리죠? 증오심에 시달리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분노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렇죠? 네. 참,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시달리고 있으면서 계속 분노하고 싶고, 미워하고 싶어요. 그게 참 이상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이 이런 인간이니까 결국 노화되고 병들고 죽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 해를 끼치고 손해를 끼친 그 상대방을 내가 용서할 수 있다면 그렇게 시달리지 않죠. 근데 제가 방금 용서라는 말을 했는데, 우리 사람들은 용서해주고도 계속 시달려. 맞아요, 맞아요. 내가 용서했어. 그러나 그 새끼는 난 다신 보기 싫어. 그렇죠? 내 눈앞에 다시는 나타내기만 나타나 봐라. 그 분노와 증오는 사라지지가 않아. 그렇다면 내가 용서한 보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용서한 보람이 없죠. 예. 네. 그런 용서를 무슨 용서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세상적 용서라고 부릅니다. 세상적 용서는 네가 내 돈을 5천만 원 떼먹었으면 좋아. 넌뭐돈한 푼도 없는 놈니까 5천만 원을 받아낼 수는 없으니까 좋아. 용서해. 안 받아. 그러나 내 눈앞에는 다시는 뭐예요? 나타나지 마. 이런 것을 우리는 용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그런 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가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용서는 어떤 용서일까? 네. 그런 성경적인 용서를 한번 해봤느냐? 이게 이제 참 중요합니다. 제가 방금 말한 이 세상적 용서는 결국 인간의 용서입니다. 인간들은 그렇게 용서합니다. 가끔 가다가 그렇게 용서해요. 그렇죠? 용서하지만은 용서해놓고 더 분해. 그렇죠? 즉, 우리가 용서했다는 것은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 상대방을 벌 주지 않기로 했다. 그래서 그런 용서를 법적 용서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그게 인간적 용서니까 육적 용서. 그래서 세상적 용서, 법적 용서, 혹은 도덕적 용서, 인간적 용서, 육적 용서, 이렇게 부릅니다. 예. 그거는 세상적 용서요. 인간의 용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고, 그것은 하늘의 용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되 일곱 번씩 이런 번씩이라도 완전 무결하게 용서하라라고 하는 그런 용서는 그런 우리가 방금 말한 법적 용서, 용서해놓고도 내가 고통받는 그런 용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하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는 이 말은 얼핏 잘못 들으면 무선적이에요. 조건적이야. 나는 너를 용서 안 할 거야. 네가 상대방을 용서 안 한다면. 왜? 그것은 사실상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서는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상대방을 용서했건 안 했건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용서와 하늘의 용서가 어떻게 다를까요? 그걸 여러분이 적어도 나중에 숨지시기 전까지는 적어도 한 번은 꼭 체험해 보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용서. 자, 인간의 용서와 하나님의 용서의 차이점은 뭘까요? 여러분이 이 차이점을 알면 웃음이 나옵니다. 참,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그런 식의 웃음입니다. 자, 인간의 용서는 법적 조처를 해서 형벌은 가하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증오와 분노는 사라지지 않고 나는 계속 그런 정신적 고통은 계속 겪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는 어떤 용서일까요? 여러분이 상상을 할 수 없어서 말을 못하는 거군요. 그렇지. 내가 용서도 하지만 그 용서한 것이 기쁘다. 여러분 생각에는 그런 용서가 있을 것 같아요? 안 해요? 그런 용서는 우리 생각에는 있을 수 있죠. 이야, 용서라는 것이 이렇게 기쁜 것이구나. 네. 그런 용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주신다. 맞습니다. 아시겠죠? 네. 놀라운 용서죠. 이제 그런 용서를, 용서를 하면, 증오심도 남지 않고 분노도 없어져 버려요. 예. 야, 용서라는 게 이런 거구나. 용서라는 게 이렇게 나를 기쁘게 하고 홀가분하게 하고 그런 거구나. 이런 거는 우리 인간, 이런 용서는 우리 인간 혼자서는 절대로 내가 해볼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되겠어요? 왜 인간, 우리 스스로는 안 될까요? 우리는 철저히 무선적이니까 안 돼요. 조건적이니까 안 돼요. 자, 그런 용서. 하나님의 용서처럼 용서도 하고 분노와 증오로부터 내 자신이 완전히 해방이 되는 것.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우리에게 죄를 지었다. 그렇죠? 나를 욕했다. 나를 모욕했다. 내 돈을 떼먹었다. 나에게 사기쳤다. 근데 그 사람이 나와, 내가 가장 신뢰했고, 나와 가장 뭐예요? 가까웠던 사람입니다.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여러분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는 평생 안 잊어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조용하고 나 혼자 있을 때 가끔 가다가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생각이 나. 예빈이도 그런 사람 있어? 나중에 그런 얘기 좀 해줘야 돼. 진짜. 그래서 이 박사님 좀 그거를 좀 부드럽게 해줘야 돼. 알겠지? 그래서 그래서 가끔 가다가 생각나. 또 이가 갈려 안 갈려? 또 이가 갈려. 또 분노하고 또 증오해. 네. 그러면서 그게 내 무의식에 그대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에 어떤 파일이 있으면 저장이 된 채로 우리가 사용을 안 해도 저장되어 있어야 안 돼 있어요. 네. 그것처럼. 그러면서 가끔 가다 클릭해서 이제 화면에 뜨면 이가 갈리고 또 혈압이 오르고 분명히 돼. 자, 여러분. 그 상대방이 나에게 죄를 지었다는 것은 그 상대방이 누구의 지배를 받고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예? 네? 악령의 지배죠. 그게 사단의 지배죠. 그렇죠? 그래서, 자, 보세요. 사단이 나의 친구를 지배해서 나의 친구가 나에게 죄를 지었어. 아시겠죠? 그러면 결국은 그래서 나는 뭐가 난 거예요? 증오와 분노에 사로잡혔어. 그러면 나도 누구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네, 결국 사단이 증오하고. 그래서 사단이 이 친구를 사용해서 나에게 사기를 치고 나에게 증오와 분노를 일으켜서 나를 어떻게 해요? 질병, 병에 걸리도록 했다. 내 내면적 환경을 완전히 악화시켜가지고 나를 병나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쭉 보면 우리가 분노하고 증오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한 우리는 평생 누구의 지배하에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사단의 지배하에 살고 있는 게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옳고 저 상대방이 틀렸기 때문에 나는 뭐예요? 화를 내도 괜찮다. 내가 미워해도 괜찮다고 착각합니다. 그것은 누구에게 속은 거예요? 사단에게 속은. 사단에게 속은 생각. 그래서 평생 사단에게 속아서, 예, 증오하고 분노하고. 왜? 상대방이 틀렸으니까. 상대방이 잘못했으니까. 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뭐예요?
옳고 또 많이 옳기도 해.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나 사실상 누구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죠?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증오와 분노가 질병을 일으켰다면 결국 이 질병도 누구의 작품이에요? 사단의 작품이죠. 그래서 결국 내 내면의 환경 속에 내 마음 속에 분노와 증오를 꽉 차게 만들어 가지고 결국 유전자를 쫙 끄가지고 결국 내가 늙어가게 만들고 질병에 걸리게 해서 결국은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우리 질병이 치유되는 것은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이 사단의 지배로부터 해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 결국은 뉴 스타트의 최종적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 그 생명을 받아서 결국은 내가 이 증오와 분노로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그것을 용서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용서라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용서라는 것은 내가 누구로부터 해방하는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악령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단으로부터 이렇게 완전히 해방되어 본 경험이 없으면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말할 수 뭐예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와 그렇게 미운 대상이 내 분노의 대상이 이렇게 용서가 될 수 있구나. 그리고 그 이 용서가 이렇게나 뭐예요? 기쁘구나. 참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다. 나를 이렇게 그 사람을 용서하게 해놓고도 그 사람에 대한 분노와 증오까지도 어떻게 싹 없애준 것을 보면 결국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던 사단을 뭐예요? 싹 쫓아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한번 오늘 저녁 강의를 들으시고 여러분 마음속에는 다 이렇게 내 분노와 증오를 정말 일으키는 그런 대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대상, 그래서 그 분노와 증오를 해결하고 나면 내 내면의 환경이 어떻게 해요? 아주 평화로워. 그래서 자, 그러면 이거를 알고 이 성경 말씀을 다시 봅시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자, 이 말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누가 나를 사기를 쳐가지고 정말 큰 손해를 끼쳤다. 정말 밉다. 정말 증오한다. 그런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이 내 죄도 용서해 달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만약 내가 한 번도 하나님의 용서를 해준 대상이 없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나는 이때까지 해준 용서는 무슨 용서밖에 없어? 내 인생 경험으로 봐서는 네, 법적 용서, 인간적 용서밖에 해준 적 없어. 그래서 아직도 그 놈의 새끼 생각하면 뭐예요? 이가 갈리고 그런 용서를 하나님이 해주실 리는 뭐예요?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용서를 해줄 때는 나를 어떻게 용서해요? 나를 용서해놓고 나에 대한 증오나 분노가 하나도 뭐예요? 없고 그 용서를 해준 것이 도리어 기쁜 용서. 그런 용서를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런데 내가 그런 용서가 있는 줄도 몰라. 그런 사람이 이 성경절을 보면 첫 번째, 아주 조건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하, 내가 용서를 안 하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를 안 하는구나. 근데 나 용서 여러 명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겠지. 그러나 그런 용서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면 뭐 기분 좋은 용서요? 별로 용서요? 별로 용서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나를 용서하셨지만 아직도 나를 뭐요? 나에 대한 분노가, 나에 대한 증오심이 사라지지 않고 계시다. 그게 무슨 용서?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가 한번 내 혼자 힘으로는, 내 인간적 힘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서 하늘의 용서, 그 용서를 하고 나니 이렇게 기쁠 수가 없어. 이런 용서를 하고 난 사람이 이 말씀을 보면 조건적이 아니죠. 그렇죠?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하늘식으로. 그런 얘기예요. 왜? 내가 지난번에 한번 하나님이 도와줘서 해보니까 진짜로 기분 좋대요. 그 용서한다는 게 뭐예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대요. 그거 해주세요. 그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아시겠죠? 없지만 할 수 있어. 그걸 알아야 돼. 아시겠죠?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해드리겠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내가 이 친구 사기꾼, 이 친구 사기꾼에 대하여 증오하고 분노심이 가득한 것도 누가 넣어준 거요? 사단이 넣어준 겁니다. 자, 사단은 증오와 분노를 넣어주고 하나님은 뭘 넣어주게? 사랑을 넣어줍니다. 그 사랑을 받으면 분노와 증오는 녹아, 없어져.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그 무조건적 사랑, 그거를 성령이라 부르거든요. 그거를 받아본 일이 없는 사람은 안 되는 거죠. 이제 그거를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라.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이 놀라운 하늘의 용서의 경험을 주시기 위하여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기다려. 아시겠죠? 언제든지 그거를 원하며. 그런데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법적 용서, 세상적 용서도 하기 싫은 사람들. 어떻게 하늘의 용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내가 안다 라는 말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와서 해 주셨을 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전에는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본 일이 아직도 뭐예요? 없어. 없으니까 자꾸 맨날 밖에 있는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지. 정말로 이 하나님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내 속에 있던 그 사단이 주는 분노와 증오를 샤악 없애버리고. 네. 와, 정말 이런 용서가 이런 거라면 나한테 잘못한 사람들 나는 다 뭐예요? 용서해 주고 싶은 그런 용서. 하, 참, 네, 멋있는 용서 아닙니까? 그런 용서는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속으로 들어오시면 내가 할 수 있게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거를 이제,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제 경험담을 이거는 경험을 해봐야 돼요. 이건 이론적으로 아무리 설명해봐야 여러분이 경험을 안 해보면 그 뭐가 꼭 같은 거예요. 망고가 아무리 맛있다 그래봐도 뭐예요. 그건 뭐 먹어볼 때까지는 절대 모른다는 말하고 꼭 같아요. 어. 자,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이었어요. 40년 전. 제가 미국 가 있는데 미국 가서 아마 45년 전쯤 되겠네요. 제가 미국 간 지 한 5, 6년 지나 우리 어머니한테서 편지가 왔어. 그런데 이 봉투가 되게 두꺼워요. 그 이상하다고 열어보니까 이거 울산시청에서 너한테 온 거라 그러고 울산시청에서 온 큰 봉투가 들어있어. 그래서 세상을 열어보니까 대박이야. 우리 할아버지가 옛날에 울산에서 거부였어요. 그 땅도 많이 쓰고 뭐 하여튼 울산서는 뭐 누구누구 그러면 막 최고였어.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을 주는데 그 많은 땅과 그것이 다 누구에게로 갈게? 네? 장자와 장손. 그때는 그게 뭐 벌써 한 40년 뭐 그건 50년 전이고, 그때는 그게 당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차남이니까 상속권이 하나도 뭐예요? 없었어. 그런데 저는 차남의 아들이니까 이건 뭐 건네보지도 뭐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가 어떻게 된 판인지 제 앞으로 해놓은 땅이 있다는 거야. 저도 모르는 건데. 그런데 울산시에서 도로를 내기 위하여 그거를 수용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40년 전에 5억이래. 지금이면 뭐 한 50억 넘겠죠. 응. 와, 그건 막 거액이야. 응. 그러니까 나와서 수속을 하네. 근데 뭐 저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 가장 친한 친구, 미스터 구라는 친구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야, 이런 일이 있는데 네가 좀 대신해 줄 수 있겠냐? 대신해 줄 수 있대. 그래서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도장을 만들어서 한국서 미국에는 도장이라는 게 없으니까 도장을 네 도장을 내가 만들어 가지고 붙여 줄 테니까 뭐 어쩌고 뭐 애가 뭐 이제 뭐 인감 증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래 가지고 하면 된대. 그런데 얼마나 걸리겠냐 그랬더니 뭐 한 2, 3개월이면 된대요. 근데 뭐 저는 이제 병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막 환자 보고 하느라고 막 바쁘게 지나가도 6개월이 지나갔어요. 근데 이 자식한테 소식이 없어. 연락해서 물어보니까 한 3개월만 더 있으면 나온대. 그러다가 또 뭐 또 한 6개월 지났어. 그래도 소식이 없어. 나중에 연락하니까 연락이 안 돼. 아하, 이거 뭔가 이상하다 해서 보니까 나중에 친척을 시켜서 조사를 해보니까 돈 벌써 타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 친구가 그 당시 그게 거금을 이제 손에 쥐었으니까 라스베가스를 간 거야. 그래가지고 이 도박해가지고 몽땅 다 날려. 배신당했죠. 그렇죠? 뭐 잃고 뭐 잃었어요? 돈 잃고 친구 잃고. 예. 네. 그 배신이야. 얼마나 이 증오와 뭐예요? 분노가 그냥 북받치는. 그러니까 자 사단이 그 친구를 지배해가지고 나를 배신하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증오와 분노가 나를 지배하도록 해서 결국 사단은 나 이상구를 자기 지배하에 뭐예요? 사단이 상구를 사로잡아버렸어. 자, 이 증오와 분노가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겠어. 고통스러운지 모르겠어. 잠을 못 자. 여러분도 뭐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 계시겠지만, 첫째, 예. 이제 자려고 탁, 누워서 불 탁 끄면 미스터 구 얼굴이 왔다 갔다. 그리고 돈 5억이 왔다 갔다. 혈압 오르지요. 여러분. 근데
제일 그 막 분노하고 증오가 막 머리 끝까지 치밀고 이거 막 이러니까 입이 마르더라고요. 입이 바삭바삭 말려. 그래가지고 물을 안 마시면 안 돼. 그래 자꾸 물 마시니까 자꾸 오줌을 놓아야 돼. 그러니까 밤새도록 이거는 물 마시다가 또 이제 오줌 놓고 또 물 마시고 오줌 놓고 막 이러니까 막 잠을 못 자. 야 정말 괴롭더라고. 근데 저는 알죠. 이게 누가 나를 지금 사로잡아서 괴롭히는 거다? 사단이. 그래서 그 친구하고는 싸울 필요가 없고 누구하고 싸워야 돼? 결국 우리는 사단과 싸워야 됩니다. 아시겠죠? 사단과. 그 친구하고 싸워봐야 그 친구 돈 물어줄 수도 뭐예요? 없어. 그런 능력이 없어. 자, 그래서 기도하자. 기도하고 또 누워도 마찬가지야. 효과 없어. 또 기도하자. 그래서 침대에서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거 좀 잠 좀 재워주십시오. 아무 효과도 없어.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어요. 오늘 밤은 내가 앞만 봐도 못 자겠어. 그럼 이왕 분노와 증오에 쌓여서 지배를 받아서 이 사단의 지배로 못 잘 바에는 내가 밤새도록 뭐요? 노래를 부르겠다. 노래 부르고 밤새우는 게 낫지. 맨날 막 이를 갈고 뭐 이런 것보다는 노래 부르고 밤새우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렇죠? 그게 뉴 스타트 방법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머릿속에 이런 아주 부정적인 나쁜 잡념을 넣어줄 때 그게 끌려가지 마세요. 질질 끌려가지 마세요. 딱 어떻게 해요? 거부해야 돼요. No. 나는 지금부터 긍정적으로 생각할 거야. 나는 기도할 거야. 나는 노래 부를 거야. 나는 웃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낮에 그렇다면 하하하하하고 웃든지 하여튼 사단이 넣어주는 내 유전자를 꺼버리고 내 생기를 막아버리는 그런 부정적인 악한 생각을 거부해야 돼. 거부 안 하고 받아들이면 할 수 없죠. 뭐. 받아들인 거니까. 하나님도 옆에서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은 그 사단을 쫓아내서 분노와 증오로부터 해방시키려고 해도 나는 계속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고, 도움을 받아들일 생각도 않고, 자꾸 그 나쁜 생각에, 악한 생각에, 미운 생각에 내가 질질 끌려가는 거야. 미워하고 싶어, 그냥. 그렇죠? 그래서 근데 저는 나는 그거 안 할 거야. 나는 밤새 노래 부를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찬송가를 하나 선택했습니다. 그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찬송.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제가 해군 군의관 할 때 그 배 타고 밤에 갑판 위에 나가면 달이 할 때 그 달길이서 그 생각을 하면서 하늘 가는 길은 그렇게 생겼을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달빛 어린 그 물결 바다 물결을 생각하면서 부르고
또 부르고 하니까 아, 이 속이 풀리는 거예요. 아, 하늘 가는 밝은 하늘 가는 밝은. 그래서 한 번 부르고 또 두 번 부르고 또 세 번 부르고 네 번 부르고 뭐 밤새도록 부를 각오를 했으니까 다섯 번 부르고 여섯 번 부르고 일곱 번을 부르고 여덟 번을 부른다고 생각했는데 여덟 번째 부른다고 생각했는데 눈이 번쩍 떠지는데 아침이야? 노래 일곱 번 하고 잤어. 야, 그때 그 기쁨 아시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어. 잠을 자려면 여러분 내 뇌세포 속에서 나를 잠재워주는 물질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산을 해야만 내가 잡니다. 멜라토닌. 이 멜라토닌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이 파란색 유전자가 멜라토닌 생산 유전자인데, 이것이 사단이 들어와서 분노와 증오로 기막히게 만들어가지고 꺼버리면 내가 못 자요. 그러나 내가 노래를 부르는 동안, 찬송을 부르는 동안,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뭐예요? 이 꺼졌던 멜라토닌 유전자를 켜주니까 잠들어 버릴 거예요. 기적이 아니요. 이런 거를 기적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으로 도저히 잘 수 없는 때 잠을 주실 수 잠자게 하는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게 기적이 아니야. 그렇게 되게 돼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이야,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뭐요? 하시고, 하나님이 내 노래를, 찬송을 들어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셔. 캬, 감사하다. 그래서 그날 온 종일, 강의도 잘 하고, 상담도 잘 하고, 잘 지냈어요. 그래서 이제 일이 다 끝나고 밤에 들어와서 샤워하고 딱 불 끄고 누웠는데 꼭 마찬가지야. 또 미스터 얼굴이 왔다 갔다 온 옥이 왔다 갔다 또 이가 갈리고 또 마찬가지. 제가 또 기도했어. 또 안 돼. 자, 어저녁에 했던 대로 뭐요? 또 찬송 부르자. 아, 그래서 또 불렀어. 한 번, 두 번 부르고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아, 또 어젯밤처럼 여덟 번을 불러야 되는 모양이다. 그래서 일곱 번 부르고, 일곱 번째 이제 부른다 싶었는데, 눈이 번쩍 떠지는데 또 아침이야. 와. 이야. 이게 기적이지. 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내가 지난 이틀 밤을 뭐요? 꼬박? 뜬 눈으로 보내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컨디션 좋겠어 나쁘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잠을 재워주시고 내 건강을 유지시켜주죠. 자, 그날도 기분 좋게 잘 지냈어요. 아, 그날 밤도 탁 들으니까 또 마찬가지야. 그래서 또 노래 부르 그래서 그날 밤은 다섯 번 부르고 잠버렸어요. 그거를 여러분 다섯 밤을 했다고 다섯 밤.
다섯 밤을 그렇게 해서 잘 자고 나서 여섯째 날 아침에 탁 깼는데, 야, 정말 나는 좋은 경험을 했다. 정말 좋은 경험. 정말 좋은 경험.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내가 돈 5억을 가지고 어떻게 이런 경험을 살 수 있겠냐? 살 수 없죠. 그렇죠? 돈 주고 살 수도 없어. 그러니 내가 오늘 아침까지 한 이 경험은, 지난 다섯 밤을 한 이 경험은 돈 5억이 문제가 아니다. 구태여 값을 매기자면 하룻밤에 1억씩이다. 그러니까 다섯 밤이니까 몇 억이요? 5억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뭐요? 이미 받은 사람. 마쳤어. 예.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미스터 구를 완전히 용서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병원에 가서, 뉴스타 센터에 가서 또 그날 하루도 잘 지냈어. 지내고 그날 밤에 다 와서 자기 전에, 하나님, 오늘 이 밤이 지나면 내일 아침에 미스터 구 생각을 해도 절대로 밉지도 않고 분노하지도 않도록 미스터 구를 완전히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왜? 지금 돈은 둘째 문제고 미스터 구에 대한 분노와 증오가 나를 더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정도 지워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그날 밤 잘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탁 일어나서 미스터 구 생각을 해보니까 그전에는 맨날 이가 갈리고 하던 것이 더 이상.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미스터 구 얘기를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좋아요. 예. 네. 예, 네, 좋아요. 왜? 그 미스터 구 아니랬으면 내가 이런 놀라운 용서의 경험을, 하늘의 용서의 경험을 해볼 수가 뭐요? 없었다. 그래서 미스터 구 고맙다. 아시겠죠? 그래서 미스터 구 생각하면, 야, 그래, 그 녀석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예, 이런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해봤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그 참가자들 중에 이 말씀대로 다 실천을 해서 성공한 사람들 여러 분 봤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분이 있었어요. 대전에서 아주 거부야. 그때 미국에 뉴스타타로 오신 분들은 다 한국 부자들이었어. 제가 KBS 나가가지고 막 유명해지니까 막 미국 와서 이상구 박사한테 가서 병 낫겠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 오신 분들은 다 돈 많았어. 근데 무슨 큰 사업을 하고 공장을 하고 뭐 이래서 돈이 굉장히 많은 남편인데, 아, 이 남편이 중풍으로 쓰러져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남편과 가장 친하고 남편이 가장 신뢰했던 그 부사장인가에게 전적으로 뭐예요? 맡겨놓은 거예요. 맡겨놨는데 한 2년 지나고 보니까 이 부사장이 뭐예요? 다 자기 거로 만들어. 그러니 이 부인이 열 받아 안 받아?
이제 그러니까 막 죽으려고 그러는 거죠. 이제 그런 걸 화병이라고 그러잖아요. 화병이 심하면 죽어 안 죽어? 죽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저도 하나님은 없었다면 뭐예요? 참 형편없이 됐겠죠. 잠도 못 자고 밥맛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 부인한테 이 강의를 들려줬어요. 이 부인이 회복했대. 그래서 이 부인이 그 부인도 한 일주일 걸렸어. 계속 노래하시고 기도하십니까? 예. 잘 주무셨습니까? 네, 어젯밤에 좀 잤습니다. 이러고 조금 하던. 박사님 성공했습니다. 네. 그 사람이 이제는 암입돼. 인간의 힘으로 되는 거는 뭐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면 될 수 뭐예요? 있다는 것을 부디 좀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고통, 증오와 분노라는 그 고통을 피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리고 고스란히 내 유전자에 죽음을 끼쳐서. 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믿고 한번 해보시라는데 안 한다면 그거는 누구 책임이요? 내 자신의 책임. 그래서 꼭 여러분, 한번 정말 야. 나도 그런 하늘의 용서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 해보면 여러분 눈이 확 뜨이기 시작해서 이런 성경 말씀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던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왜? 그 용서를 가능하게 한 것은 무엇이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그 용서를 한번 하고 나면,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나를 어떻게 용서했어? 그렇게 용서하십니다. 뭐, 조사하고 따지고 이런 거 없어요. 기꺼이, 기쁘게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지금 나의 과거를 다 들추어서 내가 혹시 제가 죄를 지었는데 옛날에 아직도 회개 안 한 죄가 남아있으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뭐요? 하는 것이고 이런 가르치면 하나님을 모르는 가르침이라고 아시겠죠? 이거는 참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기까지 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 몰라 모르는. 그래서 여러분 어디? 그래서 저는 그때 그런 경험을 해보고 그 다음부터는요 제가 미워하고 있었던 사람의 명단을 한번 적어봤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누구도 있었냐 하면, 여러분, 그 유명한 박사도 있었어. 그분이 가끔 가다가 제 얘기를 뭐예요? 네, 빗대서 아주 안 좋게 얘기하고 그런 거를 제가 듣고 이 친구가 이거 나는 자기 얘기 하지도 뭐요 아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그때부터 아침마다 눈탁 뜨면 하나님, 자기 전에 하나님, 누구누구누구누구 용서할 수 있도록 또 아침에도 저녁에도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 마음속 저 깊은 데 보면 우리 속에 감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미운 놈들 다 거기 가둬놓고 있잖아요. 예. 네. 가둬놨다가 여러분 심심할 때한 놈씩 불러내. 너좀 나와봐. 그래가지고 또뭐 그러다가 전화가 온다든가 손님이 온다든가 하면 도로 돌려보내고. 그런 죄수들이 무기수들입니다. 절대로 석방 안 시켜. 감옥에 쳐넣어놓고 죽을 때까지, 예. 네. 그러면서 가끔 불러내가지고 또 분노하고 또 증오하고. 우리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니까 죄인들이요. 죽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러한 죄, 이러한 그 마음, 이런 것에부터 해방되기 위하여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무조건적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도 부디 이런 용서, 하늘의 용서를 꼭 체험해 보시고, 사단으로부터 해방받은, 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